자, 사자성어와 한자, 이제 앞에서 표현한 10개 정도를 내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 먼저 이제 앞에 했던 건 눈으로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 다 봤으면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알아맞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외로운 군대가 힘써 싸우고 있다. 즉, 수가 적고 도움도 없는 군대가 강한 적과 용감히 싸우고 있는 것은 고군 분투, 고군 분투. 다음, 그래. 많은 것과 적은 것은 그래 상대가 아니다. 즉 적은 수요로는 많은 수요에 맞서지 못한다는 것은 중과부적, 중과부적. 자, 그다음에 이제 외로이 홀로 떡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고립무원, 고립무원.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이런 그 뭐라 고사에서 나온 것인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형편은 사면초가, 사면초가. 다음 그래 잠시 동안만 쉴수 있는 계책, 제거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은 고식지개, 고식지개. 여기서 시음이 고자는 잠깐 고로 사용되겠습니다. 잠깐 고실식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떤 대 같은 거살 때는 이제 돌이 모자라면은 이제 딴 데서 다시 또 돌을 가져와서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돌이 모자란다고 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다 괴고 있습니다. 즉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추는 것은 하석상대, 하석상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은 고진감래, 고진감래. 자, 이제 그래, 또 이것과는 좀 약간 반대인데 이게 이제 그래,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즉, 세상살이가 이제 그래, 뭐랄까 조건 따라 이렇게 생겨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제 사라지면 그 결과도 또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자, 이것은 흥진비례, 흥진비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임금님이 그래, 뭐랄까, 바른 정치를 펴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신하들 중에서, 그릇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 이것은, 곡학아세, 곡학아세. 다음, 자, 마지막,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 즉,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되는 것은, 식자우한, 식자우한. 이때는 학문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대해서가 세상 살이란, 또는 세상은 이런 이치에 이치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뭐랄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식자 우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